맥주로 배는 부르진 않다. 배는 안 부른데. 하긴 네 통은 만 cc니까. 통은 만 cc니까. 배 작아졌거든요. 분홍이가 나왔기 때문에. 맞다. 그래도 분홍이가 자니까 우리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애가 착해. 내가 봤을 때는 나를 닮은 거야. 진짜 순해. 나를 닮아서 나 옛날에 한 번도 안 울었대. 지금은 많이 울잖아. 지금 왜 울어? 네가 속삭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?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한 70일? 80일쯤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왜냐면 여보가 일을 가잖아. 나는 이제 애기 본다고 휴식을 하고 있었고. 근데 아기를 보는 것도 일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. 그렇죠, 당연하지. 하루 종일. 그럼요, 그거 일이지. 너무 큰일이지. 육아는 힘들어. 엄청 힘들고 시급으로 따지자면은 그 이상을 줘야 돼. 맞아. 네, 육아는. 법정 시급으로 따지면.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. 네. 맞아. 제일 힘들어요. 근데 아기를 보는 것도 일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. 그렇죠, 왜냐면 하루 종일. 밥도 못 먹고 그때 밥을 약간 아 그래 밥을 못 먹은 건 아니지 조금 챙겨 먹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푸짐하게는 못 먹었잖아. 그러면서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애기 안고 그때 뒤로 못 업으니까 목이 못 가누잖아. 그러니까 막 내가 힘든 거야. 그런데 여보가 밤늦게 왔으면 잠시 애기를 좀 재우거나 씻기거나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. 근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거나 그걸 폰 만지고 있을 때 너무 얄미운 거라. 나도 일했는데. 아 일하다 와서 잠깐 쉬는 거지. 나도 너무 쉬고 싶은 거지. 그치 그거 이해하지. 네 일한 육아가 더 힘들지. 어허. 아이고. 하종인 씨 저기 뭐 왔으니까. 시달리고 왔다가 잠깐 쉬는 건데. 그래서 저런 걸로 많이 싸워. 저런 걸로 많이 싸워, 실제로. 아무것도 아닌데 애가 생김으로써 그거에 대해서요. 둘의 관계는 괜찮은데 애가 생김으로써 그 어떤 분모에 대한 싸움이 많더라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여보도 일하고 왔지만 조금 더 안아주거나 좀 이래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니, 들더라고요. 그런 거는 많이 했지,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유나는 그거를 그냥 믿고선 맡기질 않잖아. 설거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며 바닥을 쓰는 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며. 오, 진짜? 아, 또 그런 게 있어요? 그런 스타일이었어요? 애가 있으니까 청결 때문에 세제를 애기 세제를 써야 되고. 그치, 그건 있지. 그런 걸 이제 남편이 하나는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더라고요. 그냥 세제로 해서 큰일 났으면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. 맞아요. 옛날에 우리는 진짜 개면 다 못 살아 살 수가 없었어. 거의 개면 활성제 100% 넣는 거 우린 다 했으니까. 바닥을 쓰는 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며. 애가 있으니까. 애기랑 노는 것도 뭐 맨 처음에는 뭐 촉각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시각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서 나한테 다 알려주고 그거대로 하면은 다음 날이야 출근 시간이야. 너가 말한 것대로 다 다음 날이야 출근 시간이야. 무튼 간에 나는 조금 난 이거다. 나도 일했고 집에서 나도 일했고 여보도 밖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는 똑같은 일을 쭉 하잖아 잘 때까지. 그러니까 여보가 10분이라도 와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깼다. 우리 이선은 왜 엄마가 얘기하면 이렇게 울까요? 한번 데리고 와봐. 2시간, 3시간마다 한 번씩 깨니까 이제 그쵸? 아, 맞아요. 아, 그 와중에도 또 열심히 먹는구나. 그래서. 누나가 뭐라 하니까 이소가 깼잖아. 내가 뭐 뭐래. 이소 깼어요. 빨리 오늘 많이 먹어. 순두부랑. 알겠다. 많이 먹고 있어. 진짜 맛있어요. 든든하게 먹어도 유나야. 왜? 우리 이제 전국 재패로 가야지. 우리 이제 전국 재패로 가야지. 가. 우리 중요한 분들 다 스케줄 잡아놨잖아. 응? 자신 있지?
다 먹었어? 와, 싹 먹었어. 와. 잘 먹었다. 진짜 맛있더라고.